안녕하세요. 1월 3일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펀더멘털 팀의 발표자 이동진입니다. 같은 팀의 김용환님, 강동균님, 김동희님, 김승현님, 김서영님께서 발표 자료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아담 W를 소개하였던 Decoupled Weight Decay Regularization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티마이저인 아담은 몇몇 태스크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안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이고는 하는데요. 그 이유를 L2 Regularization과 웨이트 디케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는 논문입니다. 이제 논문의 특성상 Regularization이라는 단어와 Generalizatio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발표 중에 발음이 많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PT 분량이 70장 정도인데 너무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 실제 발표 시간은 25분 정도이니 안심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논문 선정 배경부터 시작하여 다음으로 A2 Regularization과 Weight Decay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2 Regularization과 Weight Decay가 어떠한 조건에서 같은지 알아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Decoupled Weight Decay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과 그 결과를 해석해보고 결론을 마지막으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문 소개에 앞서 이 논문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11월에 Kaggle의 대회 Understanding Clouds from Cellulite Image가 종료되었는데요. 이렇게 위성 사진에서 구름의 영역을 분할하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분께서 우승을 거머쥐셨습니다. 그리고 1등 솔루션을 공유해 주셨는데 다른 상위권 솔루션들이 모두 R아담을 사용할 때 우승자님께서는 아담 W라는 것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옵티마이저의 선택이 우승을 결정하는 아주 큰 요인은 아니었겠지만 아담 W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이번 발표 논문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인트로덕션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대부분 아담을 사용합니다. 이제 닥치고 아담이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아담은 빠르고 정확한 수렴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격언과는 다르게 몇몇 태스크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아담이 모멘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보다 안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연구들에서도 아담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뭐 제너럴리제이션 성능이 안 좋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논문의 이 저자는 아담의 안 좋은 제너럴리제이션을 L2 Regularization과 Weight Decay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L2 Regularization과 Weight Decay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때 이 L2 Regularization과 Weight Decay를 둘 다 반영해주는 Decoupled Weight Deca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저자가 이전 논문에서 소개했던 Warm Restart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러닝 레이트 스케줄, 세 가지 러닝 레이트 스케줄, 스텝 드랍 디케이 러닝 레이트, 리니얼리 디크리징 러닝 레이트, 그리고 코사인 언힐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Warm Restart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알아보면서 아담 W와 SGDW의 Warm Restart까지 적용한 아담 WR과 SGDWR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2 Regulariz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2 Regularization은 모두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버피팅을 방지해주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자면 L2 Regularization은 원래의 로스 펑션에 웨이트들의 제곱합을 추가해줘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버피팅을 이제 이 웨이트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아주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게 됩니다. 뭐 수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T번째 미니 배치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로스 함수를 그냥 FT라고 하고 세타를 웨이트, 람다 프라임을 레귤러리제이션 컨스턴트라고 했을 때
regularization, A2 regularization을 포함한 로스 함수는 기존의 로스 함수 더하기 이제 웨이트의 제곱합의 이제 2로 나눠서 람다 프라임으로 곱해준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람다 프라임은 regularization 상수로 사용자가 설정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 벡터 폼을 이용하면 아래식처럼 더 간단히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L2 regularization을 포함한 로스 함수를 간단하게 L2 regularization loss 혹은 regularization loss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읽기 전에 L2 regularization이 어떻게 오버피팅을 잡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조사해봤는데 수학적인 답변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직관적으로만 어떻게 L2 regularization이 오버피팅을 방지해줄 수 있는지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 그림은 PRML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사인 한 주기의 사인 그래프에서 데이터 10개를 샘플링하여 노이즈를 추가한 데이터를 각각 0차 다항식, 1차 다항식, 3차 다항식, 9차 다항식으로 적합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적합한 이제 다항식의 각 개수들이 오른쪽 표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차 다항식을 사인 그래프에 적합시켰을 때는 오버피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다항식의 각 개수들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9차 다항식 모델이 충분히 복잡하여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에 있는 로컬 노이즈까지 모두 학습해버려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렇게 개수를 늘려서 가면서까지 로컬 노이즈에 반응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버피팅을 잡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9차 다항식 모델에 데이터 개수만 15개, 100개로 증가시켰을 때의 그림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로스 함수에 L2 regularization을 추가한 L2 regularization loss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로그 람다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 로그 람다 값이 마이너스 18, 로그 람다 값이 0일 때입니다. 즉 람다가 0일 때, 람다가 2의 마이너스 18제곱일 때, 람다가 1일 때의 값입니다. 람다 값이 커질수록 개수가 효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L2 regularization은 로스 함수에 웨이트의 제곱텀을 더해줌으로써 웨이트가 비상식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로 인해 오버피팅을 방지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웨이트 디케이입니다. L2 regularization이 로스 함수를 조작한 것이었다면 웨이트 디케이는 파라미터 업데이트 식의 조작을 하여 오버피팅을 방지해줍니다.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줄 때 이전 웨이트를 부분적으로 감소시켜주게 됩니다. 기존의 웨이트 업데이트 식은 다음과 같고 웨이트 디케이를 포함한 업데이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는 러닝 레이트고 람다는 웨이트 디케이 레이트로 0과 1 사이 값으로 사용자가 설정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전 웨이트의 일정 비율만큼 줄여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L2 regularization과 마찬가지로 웨이트가 비상식적으로 커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2 regularization과 weight decay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 6페이지에 예. 이제 L2 regularization 식인데 그 예? 람다 프라임 밑에 굳이 나누기가 이유가 있나요? 이게 미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벡터폼으로 했을 때는 세타 트랜스포즈 세타인데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원래 이제 이 세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랑 약분이 되면서 이제 미분을 했을 때 그냥 세타만 남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사실 네. 사용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발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L2 regularization과 weight decay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책들과
많은 공식 문서들에서는 L2 regularization과 weight decay가 서로 같다고 말하거나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파이토치의 옵티마이저 공식 문서인데요. 이제 아담의 이제 weight decay 파라미터가 L2 페널티와 같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즉 L2 페널티가 L2 regularization과 같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L2 regularization과 weight decay는 서로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stochastic gradient descent에서는 이 L2 regularization을 사용하면 weight decay 효과를 내면서 오버피팅을 방지해 주지만 아담에 대해서는 L2 regularization이 weight decay 효과를 덜 보기 때문에 이제 오버피팅을 더 효율적으로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stochastic gradient descent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봤던 L2 regularization loss 함수입니다. L2 regularization loss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로스 함수의 그레디언트에 람다 프라임 세타를 더해준 값입니다. 이 세타 트랜스포즈 세타의 미분은 그냥 다항식 x제곱의 미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L2 regularization loss에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 식을 갖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 식을 갖게 되는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구한 이제 regularization loss의 그레디언트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weight decay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람다 프라임이 알파분의 람다이면 L2 regularization과 이 weight decay는 정확히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L2 regularization을 포함한 로스 함수에 stochastic gradient descent로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마치 weight decay처럼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담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을 잠깐 복습하고 가자면 아담은 이제 그레디언트에 대한 1차 모먼트 MT를 마치 모멘텀처럼 사용을 하고 2차 모먼트 VT를 마치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이전 파라미터들의 그레디언트들까지 고려하여 마치 관성을 이용한 것처럼 낮은 로컬 미니멈은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는 것은 이제 파라미터별로 업데이트가 많이 진행된 파라미터들은 러닝 레이트를 조금씩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대략적인 이제 전체적인 이제 아담의 업데이트식인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베타1, 여기서 베타1, 베타2, 엡실론, 러닝 레이트 알파가 사용자가 설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디폴트 값은 베타1은 보통 0.9, 베타2는 0.999, 알파는 0.001을 사용하고 엡실론은 그냥 분모가 0이 되는 걸 방지해주는 텀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8제곱 등으로 아주 작은 값을 사용합니다. 1차 모먼트 MT는 이전 1차 모먼트 MT-1의 1과 로스 함수의 그레디언트의 가중합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점화식을 통해서 이전 그레디언트들을 모두 반영하되 오래된 그레디언트들은 베타1이 계속 곱해지면서 점점 조금씩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베타1의 t제곱으로 나눠주어 바이어스 커렉션이란 걸 하고 이거를 파라미터 업데이트식의 그레디언트 자리에 대신 넣어줌으로써 모멘텀 효과를 낼 수 있게 합니다. 2차 모먼트 vt 역시 이전 2차 모먼트 vt-1과 현재 그레디언트 제곱의 가중합으로 계산합니다. 그레디언트 제곱을 사용해줌으로써 지금까지 개별 파라미터가 얼마나 업데이트 되었는지를 반영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라미터가 많이 업데이트 되었다면 VT 값은 클 것이고 파라미터가 적게 업데이트 되었다면 값이 작을 겁니다. 이를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커렉션을 해주고 러닝 레이트를 VT
폐제곱근으로 나눠줌으로써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효과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즉, 업데이트가 많이 된 파라미터일수록 러닝 레이트를 점점 줄여주어 로컬 미니멈에 정확하게 수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업데이트식을 아주 단순화하여 MT를 통해 간략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때처럼 레귤러리제이션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대입하여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한편 아담의 웨이트 디케이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은 이 MT는 사실 매트릭스인데 그것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어떤 상수배가 아니고서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이 MT는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켜주는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알파 람다 프라임 MT 값은 점점 T가 지나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야 하는 이 값이 이제 T 값이 증가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아담의 L2 Regularization을 최적화했을 때 아담으로 L2 Regularization 로스 함수를 최적화시켰을 때는 원했던 람다 프라임만큼 웨이트 디케이 효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디커플드 웨이트 디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디커플드 웨이트 디케이를 적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정말 별것은 아니고 L2 Regularization과 웨이트 디케이를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록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L2 Regularization Loss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정리한 업데이트 식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초록색 텀이 없다고 생각하고 초록색 텀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리한 이 업데이트 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에타티라는 게 이제 등장하는데 이 에타티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매 업데이트마다 다른 러닝 레이트를 적용하기 위한 러닝 스케줄 상수인데 지금 당장은 그냥 1이라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이 없다면 앞에서 살펴봤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그냥 모멘텀만 추가해 준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보라색은 L2 Regularization에 의한 웨이트 디케이 효과입니다. 람다에 알파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알파에 따라서 웨이트 디케이 효과가 바뀔 것입니다. 오른쪽은 초록색 텀을 추가하여 정리한 식입니다. 이 보라색 L2 Regularization에 의한 웨이트 디케이 효과 이외에도 이제 인위적으로 마이너스 람다 세타 T-를 넣어줌으로써 웨이트 디케이 효과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초록색 텀의 람다는 알파와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이를 알파와 분리된 디커플드 웨이트 디케이 텀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약하자면 L2 Regularization Loss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는 알고리즘에다가 그냥 웨이트 디케이만 추가적으로 추가해 준 것일 뿐입니다. 아담 W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을 정리하기 어려워서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SGDW와 원리는 같습니다. L2 Regularization에 L2 Regularization Loss에 아담을 적용하는 이 알고리즘에 그냥 별개의 웨이트 디케이를 또 텀을 추가해 준 것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L2 Regularization과 웨이트 디케이가 어떤 조건에서 같은지 알아보고 디커플드 웨이트 디케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이제 실험인데 다음부터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약간 그냥 이제 논문의 실험 환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2016년 논문 Shake-Shake Regularization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거기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환경을 똑같이 사용하였습니다.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이제 Shake-Shake Regularization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해서 오버피팅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풋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중간 CNN 중간에 나오는 피처 맵을 어그멘테이션 해주게 됩니다. 뭐 그림과 같이 어떤 레이어가 있을 때 어떤 레이어의 인풋이 이것을 뭐 레지듀얼 브랜치라고 하는데 어떤 레이어의 인풋이 두 개의 레지듀얼 브랜치를 지나서 이제 피처 맵이 생성될 것인데 거기에 뭐 0과 1 사이 임의의 스칼라 알파와 1-알파를 곱하고 다시 인풋과 더해준 것을 새로운 피처 맵으로 사용하는 것 방식입니다.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CXX regularization이라는 것에서는 이제 Cypher 10 데이터와 뭐 축소된 이미지넷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26E 곱하기 64D 레즈넷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것을 의미를 해석하자면 이제 모델의 depth가 26, 두 개의 레지듀얼 브랜치가 있고 첫 번째 레지듀얼 브랜치의 이제 채널 수가 64개란 의미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에게 낯선 모델일 텐데 그냥 CNN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서로 다른 러닝 레이트 알파, 레귤러리제이션 상수 람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스케줄에 대한 아담과 아담 W의 사이퍼 10에 대한 테스트 에러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뭐 실험에서는 러닝 레이트 픽스드 러닝 레이트와 스텝 드랍 러닝 레이트 디케이 그리고 코사인 어닐링이라는 걸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결과를 보기에 앞서 러닝 레이트 스케줄과 러닝 레이트 어닐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레이트 스케줄, 러닝 레이트를 스케줄한다는 의미인데요. 러닝 레이트 이제 훈련 동안 고정된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미터 업데이트마다 러닝 레이트를 조금씩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러닝 레이트 어닐링은 이제 러닝 레이트 스케줄과 좀 혼용되어서 사용되지만 약간 러닝 레이트 스케줄 중에 모노토니컬리 디크리징한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러닝 레이트 이제 러닝 레이트 어닐링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처럼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 이터레이션이 진행될수록 러닝 레이트를 스텝 펑션처럼 감소시키는 것을 스텝 드랍 러닝 레이트 디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에 따라 선형적으로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는 것을 리니얼리 디크리징 러닝 레이트라고 하며 이렇게 하프 코사인 그래프처럼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는 것을 코사인 어닐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러닝 레이트를 점점 줄여가는 것일까요?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사용하는 이유는 학습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러닝 레이트를 설정해 줌으로써 빠르게 로컬 미니멈에 다가가고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서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켜서 이제 보다 더 정확한 이제 로컬 미니멈에 수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코사인 어닐링이 딱 봐도 뭔가 그림이 처음에 빡세게 로컬 미니멈을 찾고 후반에는 러닝 레이트를 확 줄여서 좀 더 정확한 로컬 미니멈에 수렴하도록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많은 실험에서 이 코사인 어닐링이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 그림 보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의 X축은 이제 아까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식의 람다 값을 Y축은 이니셜 러닝 레이트 알파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네모는 하이퍼 파라미터 공간입니다. 약간 그리드 서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은 아담을, 두 번째 행은 아담 W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은 이제 픽스드 러닝 레이트, 두 번째 열은 스텝 드랍 러닝 레이트 디케이, 세 번째 열은 코사인 어닐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의 색상은 Cypher 10 데이터를 100번 학습한 모델의 테스트 에러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렇게 파란색 영역이 많을수록 결과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실험마다 성능 상위 10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이렇게 검은색 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행, 일단은 러닝 레이트 스케줄이 아담의 퍼포먼스를 증가시켜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보통 자체적으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고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 빈도수에 따라 러닝 레이트를 이제 스스로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실험을 하고 나니 러닝 레이트 스케줄이 아담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담 W가 아담을 L2 레귤러리제이션에 사용했을 때보다 모든 러닝 레이트 스케줄에 대해서 아웃퍼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사진을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 W를 사용할 경우 하이퍼 파라미터 공간이 뭔가 더 유의미하게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코사인 어닐링이 이제 가장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음 실험부터는 코사인 어닐링을 디폴트로 장착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지금 강의 정말 잘 듣고 있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코사인 어닐링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기법 중 하나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앞에 단에서 설명한 거랑 이게 관련이 있는 그 내용인지 해서. 아, 이게 후반에 더 관련이 있는데, 이게, 네. 예, 일단은 이게 일단 코사인 어닐링 자체가 오버피팅을 네. 방지해주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빠른 수렴성과 정확한 수렴성을 약간 보장해주는 그런 러닝 레이트를 보장해주는 러닝 레이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큰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통통 튀면서 이제 러닝 레이트의 네. 로컬 미니멈을 찾도록 만들어주고 학습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제 로컬 미니멈의 그 최소점에 좀 더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 파란색 부분이 이제 좀 유의미하게 분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분류가 잘 됐다는 기준은 로스인가요? 아니면 뭐 어큐렛인가요? 아, 여기 이제 이게 사이파 10 데이터셋의 테스트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 에러는 작을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 테스트 에러가 작은 부분이 더 많은 걸 이제 약간 이쪽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이제 거긴 하지만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펑션을 잘못 쓰면은 뭐 이제 그 기울기가 뭐 폭발한다 아니면 뭐 어디에 뭔가 줄어든다 뭐 사라지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기울기가 몰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문제 다루는 건 아닌가요? 이게 뭐 그런 문제까지도 이렇게 좀 고르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고 약간 이제 테스트 에러 좀 더 이제 약간 오버피팅과 오버피팅을 잡아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레디언트 이제 폭발한 거는 네. 다른 논문 아라담이라고 거기서 약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예, 물론입니다. 그 방금 전 말씀하신 것 중에 네네. 수렴이 더 빨리 잘 된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 실험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제 테스트셋의 에러가 적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모델의 accuracy를 높인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까 그러니까 수렴 속도가 빨라지는 건지 아니면 accuracy가 높아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생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약간 사실 중구난방인데 네. 이 저자가 약간 이 옵티마이저에 대해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러닝 레이트 스케줄은 이 저자의 이전 논문에 좀 더 집중된 건데 이 저자가 약간 이 논문에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논문에 자신의 이제 이전 논문들까지 다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러닝 레이트 스케줄 그런 내용까지 다 써놨는데요. 일단 러닝 레이트 스케줄은 나중에 사용되고 그냥 이거 아담 W의 결과로만 봤을 때는 뭐 빠른 수렴이나 정확한 수렴 그런 것보다는 이제 트레이닝을 했을 때 트레이닝 로스와 테스트 에러 간의 약간의 간극이 원래 존재하잖아요. 오버피팅이 조금 발생했다면.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간극이
적으면 약간 일반화가 잘 됐다라고 말하고 이제 간극이 크면 이제 일반화가 잘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아담 W의 아담 W와 아담을 비교하는 실험에선 사실 이제 일반화가 잘 됐다, 일반화가 잘 되지 못했다 정도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렴성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돼서 최대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의 결과는 이제 실험 1의 환경에서 똑같이 SGD를 사용하고 또 SGD의 웨이트 디커플드 웨이트 디케이를 추가한 SGW까지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바로 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SGD와 아담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이 검은색 서클로 표시된 게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가 대각선으로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웨이트 디케이 효과가 그러니까 L2 레귤러리제이션에 의한 웨이트 디케이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웨이트 디케이 효과가 람다뿐만 아니라 이게 가로축이 람다인데 람다뿐만 아니라 이 알파에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GD와 아담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위해서는 알파와 람다를 동시에 튜닝해줘야 좀 더 이제 더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SGDW와 ADAMW는 이제 알파와 람다가 덜 종속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이제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는 고정하고 하나만 튜닝했을 때 더 좋은 모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아담은 일단 기본적으로 SGD에 비해 테스트 에러가 굉장히 큰 것을 통해 이제 제네럴리제이션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는 아담이 이제 아담의 L2 레귤러리제이션을 추가했을 때 그 효과가 났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L2 레귤러리제이션 상수 람다가 0일 때나 이제 0이 아닐 때를 보시면 그 성능이 비슷합니다. 이 성능이 비슷하다는 걸 보고 아담은 L2 레귤러리제이션의 효과를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2 레귤러리제이션 이외에도 별개의 웨이트 디케이를 추가해준 이 아담 W는 이제 SGD와 SGDW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 결과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럼 바로 세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아담 W와 아담의 제네럴리제이션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100번 학습했는데 이제 이 실험에서는 사이파이 10 데이터에 조금 이제 뎁스가 늘어난 모델에 1800번 학습하여 인위적으로 이제 좀 더 제네럴리제이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아담에 대해서는 이게 선이 좀 많은데 빨간색이 아담인데 아담에 대해서는 12개의 서로 다른 L2 레귤러리제이션 상수 람다를 사용하였고 이제 아담 W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7개의 노멀라이즈드 웨이트 디케이 상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 등장하는 노멀라이즈 웨이트 디케이가 있는데 실험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노멀라이즈 웨이트 디케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실험을 통해서 이제 옵티말한 람다가 옵티말한 이제 웨이트 디케이 람다가 이제 총 파라미터 업데이트 횟수, 총 파라미터 업데이트 횟수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은 이제 사이파 10에 대한 테스트 에러를 에포크 25, 에포크 100, 에포크 400번 이때를 나타낸 것입니다. 에포크가 작을 때는 이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이제 람다가 큰 쪽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에포크가 증가할수록 에포크가 높을수록 더 낮은 람다에서 이제 모델의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파라미터 업데이트 횟수가 많을수록 더 작은 웨이트 디케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업데이트 횟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웨이트 디케이를 만드는 것이 노멀라이즈드 웨이트 디케이입니다. 사용자는 이 람다 놈이라는 것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해 줍니다.
원래 이 람다가 하이퍼파라미터인데 그것을 이제 람다 놈이라는 하이퍼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L2 Regularization에 사용되는 람다 대신 이 람다 놈에 루트 BT분의 B를 곱해준 걸 사용하는데 B는 배치 사이즈, 대문자 B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수, T는 토탈 에포크 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치 사이즈가 크면 그리고 데이터 수가 적으면 그리고 에폭이 적으면 파라미터 업데이트 숫자는 적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라미터 업데이트 수가 적으면 큰 람다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람다 놈에 이 값을 곱해주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큰 람다를 쓸 수 있습니다. 반대에 대해서는 이게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파라미터 업데이트 수가 많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람다 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드 웨이트 디케이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제 에폭이 25번, 100번, 400번을 증가한다고 해서 옵티멀 람다 놈 값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멀라이즈드 웨이트 디케이였고 세 번째 실험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빨간색 선들이 이제 학습 횟수에 따른 학습 에포크에 따른 트레이닝 로스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아담, 파란색 선이 아담 W인데 아담 W가 더 낮은 트레이닝 로스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선이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 대해서는 12개의 세팅에 대해서 각각 실험했고 이제 아담 W에 대해서는 7개의 세팅에서 각각 실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에러 아담 W가 더 낮은 테스트 에러를 갖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그림은 트레이닝 로스에 따른 테스트 에러입니다. 같은 트레이닝 로스 수준에서 아담 W의 테스트 에러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험입니다. 이제 아담 W의 저자의 이전 논문 개념 웜 리스타트라는 것을 적용하면은 언제나 뭐 아담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갖는 이제 모델이 나오는 것을 보인 실험입니다. 그럼 먼저 웜 리스타트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파라미터에 따른 손실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통해 W1이라는 최적의 웨이트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만약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훈련 데이터의 분포와 다르다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살색이 원래 옆에서 있었던 이제 훈련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이고 이 갈색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입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찾은 최적의 W1을 통해 테스트 에러를 구하면 그 값이 굉장히 크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W1처럼 가파른 로컬 미니멈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가 훈련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에 비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이 에러가 민감하게 바뀌게 됩니다. 반면 W2라는 최적의 웨이트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로스 함수가 조금 달라졌지만 테스트 에러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W2가 보다 더 제너럴리제이션을 잘하는 로컬 미니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웜 리스타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웜 리스타트는 이게 학습 횟수에 따른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 횟수에 따른 러닝 레이트인데 다음과 같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코사인 어닐링을 사용하여 학습 횟수가 지나감에 따라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켜주고 특정 에포크에서 러닝 레이트를 다시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시 코사인 어닐링을 따라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켜주고 다시 러닝 레이트를 증가시켜줍니다. 이를 통해 가파른 로컬 미니멈에서는 이제 다른 로컬 미니멈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코사인 어닐링을 따라 W1에 수렴을 했다고 했을 때 러닝 레이트를 갑자기 증가시키면 업데이트 간격이 넓어지면서 가파른 로컬 미니멈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코사인 어닐링에 따라 W2로 수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는 러닝 레이트를 증가시켜 주어도 로컬 미니멈 안에 안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웜 리스타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열은 이제 사이파10에 대한 트레이닝 로스와 테스트 에러이고, 오른쪽은 이미지넷에 대한 테스트, 축소된 이미지넷에 대한 테스트 에러와 트레이닝 로스입니다. 이제 각각 이렇게 WR, 아담 WR과 SGD WR까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웜 리스타트를 적용한 것은 이렇게 통통 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파10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아담 WR 그리고 SGD WR이 아래 테스트 에러가 뭐 이제 항상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미지넷 32x32 이제 축소된 이미지넷에 대해서도 이제 트레이닝 로스는 좀 떨어져도 테스트 로스는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담 WR과 SGD WR이 훨씬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웜 리스타트와 네 번째 실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 그 혹시 62페이지에 웜 스타트 설명할 때 이거 네, 여기 다시 조금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코사인 어닐링을 쓰면은 네. 뭐 로스가 줄어든다는 것 같은데 아, 방금 그 그림 W2를 잡았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뀐 건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약간 이제 러닝레이트 이제 러닝레이트를 저희가 이렇게처럼 쓸 건데요. 러닝레이트를 네. 처음에 뭐 0.02 정도로 사용하다가 점점 줄여주면서 약간 한번 수렴하게 여기 이제 0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0이면은 러닝레이트가 0이면은 네. 이제 파라미터가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는데 그 순간에 네. 러닝레이트를 증가시켜서 이제 학습을 이제 계속 하게 하는 약간 통통 튀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래 맨 처음에 이니셜 웨이트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면 약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가서 이제 코사인 어닐링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게 이 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W1까지 일단 1차 수렴.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W1이고요. 네. 여기서 원래 딱 멈춰야 되는데 이제 러닝레이트를 갑자기 크게 증가시켜줌으로써 이제 업데이트 간격이 갑자기 커지게 됩니다. 이게 뭐 러닝레이트를 갑자기 크게 증가시키면 이렇게 업데이트 간격이 커지는데 그럼 W1이 이렇게 다음 업데이트 시엔 여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러닝레이트가 커져서 이 정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다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도 그냥 코사인 어닐링을 썼다고 하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점점 러닝레이트를 줄였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네. 한 번 더 멈췄네. 네, 근데 방금 이 지금 W2에서 네. 아래 옆으로는 왼쪽으로는 네. 안 올라가잖아요. 왜 안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코사인 어닐링을 지금 방금 또 다시 올리는데 러닝레이트를 저기서는 지금 아. 크게 변화하진 않네요. 예, 여기서 이제 W1에서 이만큼 똑같이 이 러닝레이트를 증가시켜서 W1에 대해서는 이만큼 업데이트 되면은 이렇게 뭐 절벽 하나를 넘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W2에서는 이만큼 늘려도 결국엔 이 같은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안. 약간 직관적으로 하면은 러닝레이트를 증가시켜도 어차피 이 웅덩이 안에서만 그 정도 그러니까 러닝레이트를 크게 증가시켜도 여기 탈출할 정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한 네. 이제 이렇게 넓은 로컬 미니멈에 대해서는 러닝레이트를 증가시켜도 그 운동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자는 어댑티브 러닝레이트를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때때로 모멘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안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이는 것을 에서 문제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L2 레귤리제이션과 웨이트 디케이 효과가 아담에서는 더 낮다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아담에 L2 레귤리제이션과 별개의 웨이트 디케이를 추가한 아담 W는
이제 이 제네럴리제이션을 성공적으로 상승시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 리스타트까지 사용하여 아담 WR이 언제나 아담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발표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잘 들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시고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시니까 예.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